27일과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3 발명교육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. 창의 인성교육, 발명교육으로 소통하라라는 부제의 이번 컨퍼런스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융합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발명교육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또 이날 발명교육 확산과 문화 조성에 공헌한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발명교육 대상 시상식도 개최돼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.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대한민국 창의인재 교육을 위한 교사들의 희망선언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